아이뉴스 24. 오늘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안보, 물가, 안전은 민생, 국민 걱정에 바로 반응이란 기사입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 민주당 찬성하면 바로 추진. 총선 물가 대책 지금 성과, 최선 다해 챙길 것. 일본도 소지 불법 아닌 점 반성, 법 신속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안보와 물가, 국민 안전은 민생이라며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에 집중해 민생에서 실적내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기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전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간첩법 개정, 적국을 외국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우리도 같은 생각인 만큼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국군 기무사를 안보 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을 30% 감축했다.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대공 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 대표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국민들이 사과 물가를 굉장히 걱정했다. 그때 당정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물가를 챙기겠다는 약속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도 사건에 대해 저희가 반성해야 하는 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일본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이 이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어제 발의한 것으로 안다. 그 점을 신속히 고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본도가 무기죠. 그거 휘둘러서 사람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총기 사용을 금지한 나라로서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총기 사건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치안이 잘돼 있다.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적인 공산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들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의 방식이 이들에게는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적당히 거래를 하면서 좋은 관계가 일대 지구촌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화로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결 구도로 가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돼요. 좋은 관계일 때 지구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부 바이든 방법만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방법도 트럼프가 푸틴하고 이게 김정은하고 잘 지낼 때는 지구촌에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구촌은 전쟁은 그때 당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결 구도로 가면서 상대방은 자극하면서 전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하고 힘도 키워야 되고 핵 보유에 힘써야 하는 것도 시급해요. 그렇지만 대화도 해야 돼요. 이들과 적으로 삼고 대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치졸하여 국가는 내던지고 정권 찬탈과 정부 흠집 내고 정부 흠집 내고 대통령이니 무슨 탄핵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자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정부 흠집 내기에 연연하지만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6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도 나라를 다 망해먹었니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그 나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82%래요. 세계 뭐 아르헨티나나 저기 에티오피아나 가나 나라처럼 82%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근데 OECD 국가 지수 6%라고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탄핵이니 뭐니 하고 운운하고 지금 출산율은 계속 출산율이 내려가고 뭐 그런데 이 윤 대통령 들어와서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1% 처음 출산율이 성장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8년 6개월 만에. 어느 대통령도 못했죠.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제 뭐 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문제죠. 죽는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노화돼서 자꾸 이제 죽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출산율이 지금 30% 높아졌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죠. 윤석열 정부 탄핵하자는 민주당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독재가 만행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를 바뀌어 국민이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지지도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들이 독재를 하면서 자기 당이 독재인 줄 모르고 그중에서 저 절반은 알아요. 민주당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국민은 우리 국가 경제의 부정적 이미지가 82%라는 거예요. 가나,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와 동격이에요. 참 이것은 전부 야당하고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가다가 까대고 탄핵하고 문언하고 이러니까 마치 정치를 말아먹는다고 경제를 말아먹는다고들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기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자꾸 저기 저기 주한미군 주둔비를 막 5배 인상 이따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정부가 잘한 정부한테는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6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할 때는 잘해준다지 탄핵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탄핵 당할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당의 이재명을 갖다가 구속시켜야지. 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 한동훈 안보 물가 안전은 민생은 국민 걱정의 바로 반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잘합니다. 지금.